고래가와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정정하게 공속 노틸러스를 퍼뜨려서 공속템의 위대함을 많은 롤 유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신 정말 몹쓸 뿐이죠. 와우, 저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전설 속의 그분이죠. 거침없는 손과 자웅을 겨루셨다는 고 레카와님. 그거 좀 따가울 거야. 그런 분이죠. 야, 베인도 아닌데 진짜 성곡군 가는 거 보고. 으아! 그다 안 아프네? 자, 당신은 도랑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 친구 내가 킬각만 노리는 어? 귀신이야. 자, 좋았어. 자, CS는 다 꼬라봤겠죠, 저기다가. 이제 우리는 저 사람을 극딜로 조지면 됩니다. 아, 쏴쏴. 원래, 아, 이거 좋네. 쫄보와 깨론을 하면서 마이콜이 참 착해졌어요. 와드 사는 거 보소. 돈만 남으면 와드를 삽니다. 그리고 와드 사는 버릇은 좋은 버릇입니다, 여러분. 와드를 깔면 정글러가 좋아합니다. 제가 정글해보니까 그래요. 어? 너 미드냐? 어? 피즈 가서, 어? 피즈 달주! 달주! 아, 막치겠네! 아, 저럴 수가. 피즈가 달주를 하다니. 이리 와라. 자, 자. 너의 아픈 가슴을 내가 어루만져 줄게, 나르야. 슬프지? 자, 이중첩. 자, 도랑검, 어차피. 자, 우리 편의 정글이 갱을 오면은 다른 방식으로 상대를 하면 되지만, 우리 편의 정글이 갱을 안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킬 따면 잘 안 와요, 정글러들이. 아, 저 라인은 갱킹을 안 가도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생까자. 라고 정글러들이 보통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정글해보니까 좀 그래 되더라. 여러분 직접 정글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 저 라인 안 가도 되겠구나. 안 갑니다. 귀찮아서. 이게 정글러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 돼. 우리 탑 라이너들이. 안녕. 자, 그리고 나르는, 야, 분노 조절 장애가 있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처형되었습니다. 자, 터뜨려 보시구려. 그렇지, 그거 조절하기 힘들지, 나르! 그래! 쉬운 건 아니야. 아유. 자, 우리 나르에겐 장애가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요. 네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요. 자, 자. 자, 애매하게 분노 남았을 때 달라들면은 나르가 나는 메가나르 상태니까 존나 세서 이기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덤비는데 갑자기 메가나르 풀림. 어? 이러다가 죽음. 요런 상태죠 보통. 니 슈바 슈슈바 니 슈파파 잘가. 어? 맞았다. 자, 오케이. 니 슈바. 어차피 니가 그 한 대 때리나 내가 평타 한 대 때리나 똑같다. 오케이. 우리 나라님 CS 몇 개나 먹었나 볼까? 19개. 적을 처치했습니다. 잘 먹었네. 자, 리신이 갱 와줬으면 좋겠다. 킬 따고 싶은. 어? 웬 이 파이가 있지? 나라가 변신?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자, 저 바위는 6렙을 찍고 나르가 도착할 때쯤 갑자기 미친 척하고 궁 쓰고 달라들 겁니다. 그래서 자, 갱홍을 일부러 당해주는 척 앞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도망가면 됨.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이렇게 허 이거 하려고 합니다. 허 이거 여기서 허 이거.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글러들은 딱 보고 아 이거 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킬각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오케이 바위 없다. 어이구 그렇다고 내가 쫄 줄 같니? 내가 쫄 것 같니? 와우 와우 쫄아야 했군! 아니네? 잘가? 예, 쫄 필요가 없었군요. 자, 이렇게 되면 뭐다? 라인이 당겨지기 때문에 괜찮다. 자, 라인은 당겨지고 점화 뺐고 아, 마방템 같구나. 전자망토. 자, 저 템을 갔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닥치고 극딜로 가느냐 아니면 이거 연맥이느냐 둘 중 하나인데 그냥 적당히 딜 가겠습니다. 허이! 캬, 역시 쫄보악계로는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야. 캬, 원래 여기는 미드라이너나 정글러가 막아야 되지만 우리 착한 티모 유저들은 여러분 우리 이거 캠페인 하자. 티모 핑화 캠페인. 티모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기 핑화를 박아주기 시작한다면 티모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겁니다. 티모가 좋은 캐릭이라고 말해서 잠깐 그럼 안됩니다. 그럼 티모가 다시 버프가 안되니까 여러분 티모 하면요 트롤 하세요. 그래야 티모가 버프를 먹죠. 아유 출동 준비 완료. 생각해보니까 그럼 티모가 너프를 먹지 버프를 먹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안돼. 그래도 모렐로가 지 짜증난다고 버섯 너프에 버섯 개수 너프에 평타 개수 너프에 은신 귀환 너프에 다 너프하고 앉아있는데 와 분노 조절 장애잖아. 분노 조절 장애 나르님 저랑 같이 한번 싸워보실래요? 네 거기에 리신이 있어요. 와우 어 리신님 죽으시면 안돼요. 잘했어. 레드불은 내가 먹겠다. 오케이 전멸 뺨. 자 우리 조상님 뭐 하나 볼까. 아유 조상님 거기서 집에 가면 안되죠. 우리 조상님 어 집에 갔네. 어? 집에 안 갔네.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조상님 포션도 없으면서 뭔 배짱이요. 자 밀고 갑시다. 왜냐하면 못 당깁니다. 버섯을 두 개나 척 깔아놔가지고 절대 안 당겨집니다. 오케이 자 이제 집에 가라 그러고 우리는 뚜루룩 뚝뚝 가서 여기다가 타 하나 봐가지고 자 개념있는 티모 유저가 됩시다. 샷 수아 집 여기까지 박아주면 우리 정글러 개좋아함. 야 정글러가 그냥 티모를 사랑하겠네. 니 슈바 슈슈파파 일로와 니 일로와. 그래 조상님 분노조절장애 있는 조상님 스킬 좀 쓰세요. 아 정말 스킬 더럽게 안 쓰시네. 헤헷 오 개수 좀 안돼. 아야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안돼 밟으면 안돼. 밟을거면 조상님. 아 그거 좀 따가울거야.
어? 분노 조절. 어허! 침착해! 침착해!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조상님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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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왜 안 아프지? 갑자기? 한 대만 더 맞아봐야겠다. 아이고. 진격 준비 완료. 아군이 당했어. 그래, 맞춰봐. 저 더블. 아, 데미지 엄청 깎긴 해. 왔다 갔다 하면 보통 조금 깎이는 정도인데 엄청 깎이네요. 어. 됐어. 여러분들은 지금 탑에 있는 요들 대전을 보고 계십니다. 패드립 대전. 조상과 후손의 대결. 한, 둘, 셋, 넷. 가자. 우리 조상님이라지만 말이 안 통하는데 조져야죠. 말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 드립니다. 요들 조상. 고대 요들. 나르가 왜 말을 못하나? 고대 요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진짜. 조상요들 아직까지 요들에게 언어가 없던 시절 나르는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졌다고입니다. 와우. 한 대만 때려도 리 안드리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나가올 거야. 오케이.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정말. 어? 정타로 맞았는데 이거밖에 안 달어? 왜 이렇게 안 아프지? 아저씨. 정타로 맞았는데 안 아파요. 조상님. 왜 이렇게 안 아파? 됐다! 조상님 분노 조절 장애 발동! 조절을 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진 나르는 CS를 못 먹는다. 불쌍해라.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아이고. 아이고. 너 그거 불리면 죽는다. 말했죠. 죽는다고. 너도 죽어. 조상님 빠이빠이! 안녕? 버섯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버섯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깔아놨으면 조용히 조용히 몸살이면 돼. 오케이, 잘 봤네. 자자자, 저런 친구들이 착한 친구. 저런 친구를 뭐라 그란다? 호구. 좋을호. 그 친구의 구 써서 호구. 저런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호구 많이 사귀세요. 자, 아, 탑이 이렇게 박살이 나니까 이제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겠지. 니가 쌌니 내가 쌌니 싸우는데 다 같이 쌌어요. 제가 보기에 저쪽에서 발언권이 있는 사람은 루시안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정치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루시안을 까세요. 발언권 있는 사람을 까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의 기본. 최고의 정치꾼은 뭐다? 잘하고 있는 사람을 까야 돼. 못하는, 어이구! 왜 이렇게 잘 던지지 갑자기? 인간이 신기 받으셨나? 헛!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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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봐! 허! 친구 오겠... 오케이! 저기 보시면 친구가 있습니다. 와우!
쏜다. 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안 돼요. 까! 그렇지! 아, 좋았어. 완벽했다. 자, 탈진 빼고 둘이 조지고. 그러니까 쫄부와 깨론이 아니면 뭐다. 죽을 생각하고 죽을 각오하고 싸워요, 저는. 하지만 쫄부와 깨론이 들어가면 다릅니다만, 이게 티모와 깨론과 쫄부와 깨론의 차이. 티모와 깨론은 뒤지더라도 어떻게든 죽이자야. KDA는 산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티모와 깨론이니까. 이쯤 하면은 이제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탑에서 이렇게 세 명을 끌고 둘이를 조졌다. 그러면은 패드립이 나옵니다. 우리 편이 드래곤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이 드래곤 먹고 우리 편이 블루하고 정글 컨트롤 하기 전에 지들끼리 패드립 치고 놉니다. 그러면 뭐다? 이겼어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어, 우리 편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멘탈을 조각조각 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지들끼리 알아서 싸워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망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놈들 계속 싸우라고 조져주는 거죠. 간단하죠? 그렇게 조져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 꼭 잘해서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야. 상대편 멘탈을 깨버리면 돼요. 많은 방법이지. 우리 편이 졸라 잘해서 이기는 경우, 상대편이 졸라 못해서 이기는 경우, 우리 편이 조금 잘했는데 상대편 멘탈이 깨진 경우, 우리 편은 못했는데 상대편 멘탈이 깨진 경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노려야 된다? 상대 멘탈을 깨야 됩니다. 중요한 건 상대 멘탈을 조각조각 내버리는 거. 여러분들 12시가 넘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됐다. 근데 정치학 개론하려면 제가 채팅방을 켜고 채팅을 해야 돼서 그건 BJ가 하면 좀 그래. BJ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채팅방을 켜고 너희 엄마 아프아!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학계로는 다음에. 출동 준비 완료. 함부로 방송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자, 이쯤 되면 이제 너희 엄마 아빠가 슬슬 튀어나오고 있어요. 저쪽에서는 19분 14초 저쪽 애들이 너희 엄마 아빠 서렌 친하디 뭐 이러면서 놀고 있겠지. 왜 안 밟아요? 오케이. 바이! 큐 써라. 그렇지. 죽어. 하하하하하하. 아, 왜 안 봐? 아, 따라갈걸. 오케이. 안 따라가도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블루를 먹으면 됩니다. 블루, 저 좀. 너는 우리의 블루가 있잖니. 감사, 감사. 크, 19분 47초에 블루 뜯기면 피즈가 참 좋아라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드가 정글 갑니다. 넌 뭐 했길래 내 블루가 없니? 근데 웬 이 블루 있지? 아직 잠깐 정치질에 준비가 덜 됐어요. 자, 일단 이거 먹으러 갑시다. 보고드립니다. 에이, 설마. 설마, 리브님. 설마! 설마! 불쌍한 티모의 CS를.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뺏어먹는 게 아니라 라인을 빨리 클리어해서 2차 타워를 밀고자 하는 리븐의 의지가 달려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가 친구야. 밀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친구야. 허! 깰 수 있다! 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 더블 킬. 적 더블 킬. 상관이 없죠. 우린 2차 타워에 박살을 냈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미드라인 수비를 하러 갑니다. 자, 15대9 10 20분에 한 20킬 차이 나는 거 아니면은 방심하지 마세요. 정말 수많은 패배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웬만큼 차이 나지 않고서는 이긴다 장담을 못해. 롤은 참 신비로운 게임이야.
오케이 가자. 싹 다 깔아줍시다. 우린 지금부터 이제 쿨감을 미친듯이 올려서 버섯을 많이 깔아서 게임을 박살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방! 다만 여기 아니라 여기까지 가서 모렐로 노미콘 다음으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아이템이 그것도 있어요. 어? 이건 안 먹어도 되나? 뀨? 안 주네. 에이 귀여운 척 했는데. 소고기야! 죽으면 안 돼. 아, 티모의 선천적인 귀여움으로 블루를 한번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실패. 어? 신속해. 어, 조상님 레벨이 왜 그래요? 저랑 같이 라인전 하시다가 전기를 빨리셨구나. 조상님 레벨이. 아까 내가 말하려고 그랬던 게 뭐다? 이 아이템에서 망환템을 가느냐 쿨감템을 가느냐 둘 중 하나인데 어쩌라고? 돌고마 던지소! 어쩌라고 바이야? 흥! 돌 주워봐! 때린다. 으아! 쿨감을 40%로 가서 미친듯이 하든가 아니면 20% 쿨감에서 저쪽에 마방템 간 사람이 많으면 미드라이너가 보통 성배 갔을 때 정글러도 마방템 가고 탑라이너도 마방템을 가는 더러운 상황일 때 그때는 우리는 빠르게 공허의 지팡이를 갑니다. 자, 상대블로 1분 26초 지금부터 작업 들어갑니다. 1분 26초 뒤에 블루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니 블루도 내 블루, 내 블루도 내 블루 시작. 라인 싹 라인 싹 긁어먹고 긁어먹으면서 버섯이 차고요. 버섯이 차면은 뭐다? 그걸로 상대 정글로 간다. 오케이. 경찰관이 오겠습니다. 오케이. 먹고. 아우 실패. 둘, 셋, 넷. 블루 42초. 긁어 먹고. 자, 두 개 깔아놨죠. 저게 신의 한수입니다. 이 두 개, 두 개밖에 없으면 여기다 까세요. 왜냐, 여기 믿는 놈들은 꼭 여기로 도망을 가요. 혹은 다이브 치면 꼭 여기로 들어가. 이건 진짜 인간의 본능입니다. 정말 롤하는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야 하나? 롤하는 놈들의 본능. 10초 보고드립니다. 알아 죽어 하나 1 땡! 내 블루다! 퀴즈야. 한, 둘, 셋, 넷. 자,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겼다가 나중에 연맥일 때 쓰느냐. 이거 남겨두면요 상대 정글러가 스킬 써서 먹으러 옵니다. 스킬 하나 빠지면은 안녕! 통수를 그냥 상대 정글러 통수를 그냥 빡! 그렇게 할거 아니면은 자 두번째로 연맥이는 방법 그냥 먹으세요. 블루 언제 나온지 모릅니다 쟤들은. 자 둘 중 하나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짜잔. 아유 자 뭘 선택할까. 쿨감을 갈까 마관을 갈까. 나르 마방 노틸러스 노마방 루시안 노마방 바이 노마방 피즈 노마방 쿨감 42호 이것들이 가라는 마방은 안 가고? 후아 루시안 후아 내가 몸으로 맞겠어. 얘 피가 왜 이렇게 높지? 너 길각이다 잘 생각해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우리 편 죽었다. 자, 집! 여기까지 나르, 아이 조상님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집
자, 집에 가서 쿨감 40%로 맞추고 지옥이 뭔지 보여줍니다. 참고로 16렙 찍고 버섯 3렙 찍으면은 16.2초마다 하나씩 나오고 지금 18.4초인가? 18.6초 18.6초마다 버섯이 하나씩 하나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다 쳐봤고요. 쳐봤고 나서 남은 공간에는 와드 박아주고요. 와드 박고도 모자라면은 16렙 집어가지고 16.2초마다 하나씩 박아주고요. 또 모자라면은 뭐 박는다? 이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핑와도 박아주고요. 자, 지금부터 여기는 우리 땅. 좋다. 열심히 지어봐라. 지운 만큼 깔아줄게. 자, 저기 렌즈가 더럽게 많은데 상관없습니다. 쫄 필요가 없습니다. 어허. 왜 여기로 와 얘들? 어? 핑화 좀 나가올 거야. 저런! 30원 성공! 헌납 받았다. 자, 선물 받고 싸움 났니? 아이고, 거기, 아이고, 조공! 자, 조공을 빨아먹었으면은 뱉어야죠. 보고 드립니다. 와드를, 아, 잠깐. 일땡, 길목, 안녕. 자, 블루는 2분 남았습니다. 신속해! 뜨거성 밀고 가야지. 어! 한타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넌 우리 편이 잘렸다! 한타가 아니라 물렸다! 오, 알리스터! 안녕? 위에서 티모가 딱 얼굴만 보여줬다가 이렇게! 우리 편을 다 살리기! 전멸 하나를 이용하여 우리 편을 다 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탑에 거 먹으러 가고요. 얘들아, 살아 들어가! 내가 왜 갔는데! 얘들아!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삽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지. 좀 나가올 거야. 크으, 내 전멸은 삽질이었다. 오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호이. 신속해. 잠깐 얘기한 대로 돼가고 있죠. 20킬 차이가 아니면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10킬 차이쯤이야. 던지면은 금방 던지는 수치죠. 안녕 친구야. 가자. 아. 자, 27초 뒤에 블루가 리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완료. 아, 재롱 피우는 거 딱 봐주고 우리 편들 재롱 피우는 거 보다가 블루 찹찹찹찹 블루 찹찹찹찹 하고 나서 블루가 만에 나오면은 다음에는 여기다가 더 깔아주고 우리 편 공짜 바론. 7 6 재롱 한번 피해봐라. 띵 땡. 출정 준비 완료. 뭐? 블루 먹어야 돼. 자, 바로 니나 먹으러 와라. 오케이. 하! 우와. 슈슈파파. 여기서 싸워라. 한타를 여기서 해야지. 딴 데서 한타를 하면 쓰나? 야들아, 이래 열심히 깔아놨는데 딴 데서 한타를 하려고 하면 쓰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긴 우리 땅인데. 야, 우리의 땅에서 싸워야지. 낚시해. 먹어. 먹어. 죽어 먹어. 이미 늦었어. 야, 이 바보들아, 이미 늦었다고. 됐다. 오케이, 집. 자, 집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다가 버섯을 많이 깔면 됩니다. 다 됐어 이제. 우리는 어디서 싸울 것이냐? 여기서 싸울 겁니다. 왜?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이제.
오케이. 탑라인 살살 밀다가 와우 초상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또 보면 벽도 막 넘어다니는 애들 있겠지? 조상님 다 먹었네. 자 탑라인의 요새화. 그거 좀 나가올 거야. 붙자 여기서. 자 여기서 붙으면 뭐다? 백전백승! 질 수가 없지. 아무리 삽질을 해도 버섯이 몇 갠데. 저기서 코마 좀 지하라. 아오. 오케이. 핑와.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다가올 거야. 조공 받고 버섯. 저기서 싸우셈. 4대5도 저기서 싸우면 이김. 5대5 할 필요가 없어요. 버섯이 몇 갠데. 여러분 버섯 3개 터지면 1인분입니다. 아니야 잘 터지면 1인분이 아니라 2인분도 된다. 버섯 3개는 잘 터지면은 1인분이 아니라 2인분도 할 수 있는 미친 버섯입니다. 돈 조금만 더 벌고 자 마감템까지만 삽시다. 우리 팬들이 개 힘드니까. 얘들아 미드 밀다가 여기서 싸우셈. 보고드립니다. 오케이 두들기고 이제 슬슬 살살 두들겨주고. 그렇지! 넌 이미 밟아있다. 오케이 개 똥피 하나 밟고. 자 다음 블루 1분 21초 가드레일 세우고. 항상 벽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여기서 싸우자. 미드 압박하시다가 싸우면 적 정글로 TT. 물렸다. 아니요 물었다. 하지만 관심 없음. 왜냐? 혼자서 물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으니까 빨리 깨버리고. 자 바이아 와라. 1대1은 제가 이기고 2대1은 지고 깨고 튑니다. 안녕?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깨지면 내가 바로 깼지. 수비하러 고고. 안 돼! 슈슈 파파! 잘한다. 고고. 갑시다. 쿵쾅 쿵쾅 쿵쾅. 어디 건방지게 이게 앞으로 오고. 노틸러스답게 공속이나 올릴 것이지 오레카와님을 본받아라. 어디 건방지게 어설프게 탱탱이나 가고 앉아있고. 한 번만 더! 안돼! 2 1 땡 죽나요 한방에! 하 실패. 안되네. 아 약간 딜 모자랄. 자 약간 딜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나 빨리 밀고. 오메! 미안! 뭐지 이건? 자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님들이 존나 약해요! 미안! 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감하게 블루나 먹고 집에 갑시다. 오케이 어차피 애들 오다가 버섯 밟고 지들끼리 다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올거임.
셋! 집! 오케이, 우리 집 모두 옴.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선물. 선물. 보고드립니다. 자, 대캡 일시부를 향하여. 자, 그리고 바론이 1분 남았습니다. 크으, 네버섯은 2분쯤 남았어요. 1분 뒤에 바로 바론 고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 베론. 출동 준비 완료. 이 버섯 잘 지켜서 바론만 먹으면 이김. 자, 두 번째 바론을 먹이러 갑시다. 우리 편들한테. 보자, 31초! 30초, 컴온! 바로 고고! 바론 바로 컴컴! 바로 와가지고 같이 때려야 된다, 얘들아! 제발 케이틀리나! 집에 가면 안된다! 어, 가도 된다. 뛰세요. 달려! 달리시고! 시원하게 싸워보자, 이어서! 고! 은신 공성함? 아니구나. 자, 숭크 사크! 니들이 그냥 올 수 있겠냐? 밟아야지. 잘 밟고 어서! 쿵쾅! 한 명요! 으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버섯을 계속 누군가가 쳐 밟고 있구나! 버섯 밟는 소리는 아름답고 영롱하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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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좋았어.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을 밀어야 할 차례인데, 이걸 이제 억제기도 좀 밀고, 어차피 3명이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쟤들은 쉽게 막지는 못해요. 오케이. 나 탱이 없는데 어떻게. 오! 가자! 상어는 무슨 상어야! 지읒가라 그래! 급들이다! 안돼요! 살려주세요! 자, 이제는 우리 목숨 아까운 줄 알아야지. 버섯 깔고 안녕! 하나 추가요! 여기로 튀면 니들은 살 수 있다! 그렇지! 일로 어서! 그렇소! 하나 밟아보시오! 뭐야! 왜 안 밟아! 왜 안 밟아지세요! 미안하지만 거기 버섯 존나 많음. 그렇지, 오다 또 밟고! 그래! 하나 죽고. 자자자, 계속 밟아보소! 안녕 친구들아? 여기 버섯이 좀 많아요. 어, 맞았다! 안녕! 너도 안녕! 안 돼! 넌 실명! 자, 트리플 킬!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빰빠밤빠밤빠밤빰빰빠밤빠밤빠밤빰. 으하! 팀오게의 최고 존엄! 마이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존냐 가자. 야스. 약 빨고. 주문력이 400에서 857이 되는 기적. 이건 가야죠. 그렇지, 당연히 피하겠죠. 손이 있는 피즈라면. 한, 둘, 셋, 넷. 여러분, 피즈를 개틀궁으로 잡지 맙시다. 저요? 어씨가 왜 있어요? 나는 오직 킬만을 위해서. 아이고, 반갑다 친구야. 어딜 가니?
강해져서 돌아올 필요는 없는데. 안녕하세요? 금방 치네? 점심시간인가? 그래 버섯이 팡팡 터진다! 조상님! 꼬레까마님의 후예! 잘가! 아하 뭐 이코! 승리! 이것이 바로 쫄보학 개론이 아닌 티모학 개론 여리야 좋았어. 딜. 허어! 아 이거 좀 너무하잖아. 3만, 4만, 5만. 뭐지? 혼자 게임했는데 진짜? 따다.